그래서 궁금한데 기온이 떨어질 때 심해지는 머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예, 분명히 계절적 요인이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또 따뜻해지면 괜찮아진다고 하시니까 병원을 안 가신다잖아요. 어머님도 특징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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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온도, 습도, 기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논문을 모아서 분석한 메타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전에 관한 연구는 아니고 현상만 분석한 것이고 기전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기전에 관한 연구가 나온 게 있는데요. 왜 아플까? 예. 네, 온도 관련된 수용체 채널이라는 게 있고 그 채널에 관련되는 여섯 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 그 단백질의 생성이 증가된다. 아.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괜히 느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과학적 근거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온도가 낮은 겨울에 많이 아플 수가 있고요. 높은 습도, 특히 장마철에 좀 많이 아플 수가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아프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겨울에 관절통이 좀 심해지는 건 네. 결국 온도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낮은 온도 때문에 관절통이 심해질 수가 있고요. 예, 예. 사실 그거 말고도 다른 원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실외에 나가게 되면 근육도 긴장되고 관절도 뻣뻣해지고 그런 것들도 겨울철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운동량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아프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해결책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 네. 그것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겨울철에 통증이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낮은 온도에 대비해서 따뜻한 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따뜻하게 입는다고 공기순환이 안 되는, 통풍이 안 되는 옷을 입으면 관절 내에 습도가 올라가서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옷을 입 때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딱 붙는 그런 레깅스, 내복 네. 이런 거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딱 붙는 공기 순환, 예, 그렇죠. 그래서 따뜻하게 입고 공기 순환이 잘 되는 걸 입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출 전에 무릎을 좀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간단하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을 한 20번 정도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게 그것만 해주셔도 훨씬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슬개골 가동화 운동, 뚜껑뼈 가동화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 무릎 직접 찍은 건데요. 검지와 엄지로 그 슬개골 뚜껑뼈를 잡고 허벅지에 힘을 뺀 다음에 왼쪽으로 10초, 오른쪽으로 10초, 위로 10초, 아래로 10초, 네 개의 방향대로 저렇게 편안하게 힘을 빼고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관절이 부드러워져서 추운데 나갔을 때 통증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상시에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야외 나가서 운동할 수 없으면 헬스클럽 회원권이라도 끊어서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게 좋고 헬스클럽에 못 가시더라도 집에서라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TV 보면 홈트레이닝 프로그램도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 운동은 바닥에 다리 뻗고 앉아서 이제 무릎을 이렇게 네. 좌우로 움직여주는 네, 그러니까 원활하게 움직일 상태에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운동이라기보다 거의 마사지 수준인 것 마사지죠. 같아요. 마사지죠. 스트레칭이죠. 네. 네. 어쨌든 겨울철에 통증을 좀 완화시키려면 체온 관리 일단 잘해주셔야 하고요. 이른바 준비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외출하기 예. 전에 무릎 굽혔다 폈다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오늘 꿀팁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시청자 질문 제가 전해드릴게요. 어깨 승모근이 아프면서 귀 뒤랑 머리까지 아픕니다. 동네 병원에 다녀오면 며칠 괜찮다가 또 아프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큰 병에 걸린 건지 걱정되신다고. 아, 예. 어깨 통증이 두통까지 연결되는 예. 모양입니다. 김유진 교수님이. 네, 그 어깨가 아플 때 머리가 아플 수 있고요. 또 머리가 아플 때 또 어깨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통이 있을 때 어깨 주변 근육이 아플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목 근육이랑 승모근입니다. 우리가 그 두통의 분류 중에 하나에 근골 그 두경부 근 이상에 의한 두통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연 주신 이런 증상들은 사실 승모근이나 목 근육의 과다 활동으로 발생되는 긴장성 두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 질환이라는 게 이 두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됐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연관통이라는 개념입니다. 연관통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해당 부위가 원인이 아니고 다른 부위가 원인인데 해당 부위가 통증이 오는 아픈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아플 때 승모근이 아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몸에 이제 신경이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편두통 치료 방법으로 보톡스 주사 같은 걸 놓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이제 목 디스크가 있을 때 이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목 디스크가 아플 때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깨가 아프다고 그럴 때 어깨 아픈 것을 짚어보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목의 좀 아래쪽 어깨 위쪽을 짚으면서 어깨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오십견이라든가 회전근개 질환 같은 어깨 자체의 질환일 때는 아픈 것을 집어보라 그러면 어깨 자체보다는 오히려 어깨보다 아래쪽에 팔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연관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관통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즉 이제 엉뚱한 곳을 치료하는 것인데 원인을 제대로 못 찾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 때문에 승모근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하면은 신경과에서 두통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목 디스크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목 디스크를 치료해야 되는 거고 오십견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고 아니 그러니까 팔이 아프다고 그러면은 어깨를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디가 먼저 아팠는지를 잘 모르면 또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왜 우리 흔히 치아 하나만 아파도 막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온몸이 아픈 것도 일종의 연관통이 되겠네요.